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감초별에서 홍길섭 역을 맡은 여진구고요. 네, 저는 나즈나 역할을 맡은 하연수고요. 네, 저는 노미니아 역할을 맡은 고경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알바왕 억척순 역, 집안의 가장 나즈나 역할을 맡은 하연수입니다. 네, 되게 이 친구가 가진 특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네, 방송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작품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트콤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 이제 하게 됐을 때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면서도 제가 준비한 대로 또 표현한 대로 잘 나와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약간 잠깐 시작된 거 보니까 네, 되게 기쁘고 앞으로 더 많이 맞춰가면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 네, 잘 나오지 않을까. 네, 어쨌든 요즘 참 기쁩니다. 단연 하연수죠. 네. 아까도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분량이 가장 많은 친구고 연수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만나게 되는 약간 교차점 같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도 워낙 많고 대사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적으로도 굉장히 무리가 있는데 항상 디졸브 촬영을 많이 해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많게는 5일 디졸브를 하는데 보면은 항상 웃음이 잃지 않고 남들보다 더 피곤할 텐데 남들보다 항상 좋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친구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촬영이 계속 되겠죠. 근데 다들 이제 연습처럼 긍정적이고 즐기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 정말 연수가 촬영장에서는 가장 밝고 김광규 선배님과 함께 만나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폭발하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죠. 네. 감사합니다. 이틀 전에 찍었습니다. 에피소드 같은 거는 사실 딱히 없었고요. 저는 이틀째 디졸브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바로 이제 또 밤을 새고 또 동이 트면 또 다른 촬영장으로 갔었어야 하는 네, 그런 스케줄이어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장면이어가지고요. 열심히 찍었습니다. 네, 진구한테는 네, 진구 씨한테는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는 첫 대본, 전체 대본 내릴 때 정말 그랜드 캐니언을 직접 눈으로 본 느낌. 네. 너무 잘 하시니까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리딩을 잠깐 했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좋았어요. 그 질문을 본인한테 하시는 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네. 아. 어때요? 아니야, 나는 괜찮다고 봐. 네. 훨씬이죠. 주변에서 보는 나는 괜찮아. 훨씬이죠. 전혀 아니야. 괜찮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유까지 좀 말씀 좀. 아, 참. 없습니다라고. 촬영한 지 한 달 정도 네, 다 됐는데 강표 씨나 진구 씨나 네, 일단 뭐 성격도 좋고 네, 뭐 저는 네, 양다리 제가 어떻게 감히 선택하겠습니까? 양다리 아닙니다. 저 양다리 아닙니다. 실제로 연상이 좋습니다. 이야 네, 굉장히 다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취 생활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요. 약간 좀 뭐랄까 이런 생활용품 사는 거나 이제 뭐 이제 집안 이제 이런 살림살이 장만하는 거에 되게 예민한 네, 그런 관심도 되게 많고요. 네, 실제로 뭐,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좀 스크루지 같은 면도 좀 있고 네. 그냥 좀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아줌마 같은 면이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아 역할을 하는데 증명사진 찍을 땐 머리는 최대한 단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미소는 아주 살짝. 제가 대신 대답해도 되나요? 이러나 저러나 이뻐야 됩니다. 네. 연수처럼 생겨야 연수처럼 잘 나오는 겁니다. 저는 되게 감사드리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원래 연기 생각이 없었다가 차츰차츰 갖게 된 그런 네 그런 뭐랄까 네, 그런 부류라서 네.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연기 색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경표시라던가 네. 그게 되게 뭐랄까 막 좋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확실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저도 되게 갖고 싶고 좀 그렇긴 한데 이번에 감독님이 어떻게 캐릭터도 너무너무 잘 주셔가지고 그거 맞춰서 하다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제 색깔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네 날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눈 떠보이지 않게 연기하도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구 최대 위기에 맞서는 별난가족들의 내공이 터졌다! TVN 1일 시트콤 감자별 매주 월요일에서 목요일 밤 9시 15분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